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콤마이 한남동 쇼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콤마이가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센셜 윈터 컬렉션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컬렉션의 시그니처가 이 머플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플러를 치마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머플러 제 기능도 하고 탑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좀 머플러를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같이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입어도 예쁜 그냥 셔링 롱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팔목에 이런 절개 디테일이 있거든요. 툭 어깨에 먼저 얹어주세요. 얹어주시고 이거를 한쪽에 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짧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툭 얹어주시면 약간 케이프 같기도 하고 좀 우아한 느낌의 그런 머플러 원피스도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아우터를 어떻게 입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원피스 입으시고 겉에 코튼 아우터 입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머플러를 둘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후레스 재질이라가지고 딱히 핀이나 이런 걸로 고정을 안 해도 얘네가 알아서 잘 붙어요.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 장점이에요. 같은 컬러의 머플러를 이렇게 스커트로 연출했습니다. 이거를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뒤에 허리춤을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거의 허리 너머까지 지금 거의 탑까지 오거든요. 길이로도 사실 제 159 신장 기준에 그렇게 짧은 기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탑은 똑같이 후리스 소재에 이런 붓을 디테일이 있는 이런 탑이에요. 후리스 탑이고 이런 박시하잖아요. 이런 박시한 탑에 이렇게 볼듯 말듯하게 스커트를 연출해서 이 프린지가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도 왼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요 사선에 와야 요 다리에 걸쳐야 전 예쁘더라고요. 캐주얼한 깜찍한 립도 완성이 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아 이거 진짜 머플러 꼭 사고 싶어요. 하나를 사면 정말 지금 몇 개예요? 벌써 두 착장이 나왔죠. 근데 앞으로 세 착장을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5일치가 해결이 돼요. 정말 머플러 하나로 일주일 나게 아닌가요? 머플러를 그냥 정말 목도리처럼 이렇게 체크하고 세 번째 루비도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위에는 테리 소재 있잖아요. 우리 수건 재질이라고 하죠. 테리 소재의 요 탑과 치마가 카키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엄청 롱 스커트입니다. 근데 끌리진 않아요. 끌리진 않고 보여드릴게요. 제 딱 발목까지 오는 정도? 보시면 이렇게 매듭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듭으로 조이는 형식인데요. 제가 이 매듭이 어떤 뭔가 지퍼나 후크가 아닌 이상 이 매듭이 편할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옆에서 꽉 조인 맥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쫙 조이시고 내 허리에 맞게 이렇게 매듭 한 번만 하면 돼요. 양쪽에 있거든요. 양쪽으로 딱 조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조이고 한 번씩 매듭하면 안 흘러내리더라고요. 블랙이랑 이렇게 브라운 프린지가 되어있는 머플러입니다. 이번에도 스커트로 매치를 했는데요. 위에 탑은 보트넥 디자인의 이런 스웨스 셔츠를 입었는데요. 맨투맨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보트넥이라 이렇게 한쪽만 오픈 숄더를 입어도 되고 정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오픈 숄더를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내리지 않고 평범하게 입어도 되는데 저는 어깨가 좁고 목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넥크라인이 넓으면서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 입거나 아예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게 훨씬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저의 체형에 이런 장단점을 가려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저는 뒤로 안 하고 이번에는 앞으로 했어요. 사실 어떻게 입든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이 머플러를 활용하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스커트로 매치를 하시고 요렇게 이렇게 상에 내리시고 이렇게 툭 하면 그 또 툭걸치는
뒤에 묶으면 되고요. 저는 지금 혼자 묶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될 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누가 뒤에서 묶어주셔도 돼요. 진짜 이 머플러 하나로 다섯 착장을 완성을 했어요. 스커트로도 해보고 탑으로도 해보고 그냥 머플러로 둘러보고 진짜 이 머플러 하나로 활용도가 높죠. 근데 그냥 심심한 머플러가 아니라 이런 프린지가 달려있어가지고 포인트가 되고 12월 홈파티 연말룩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팬츠가 여기 안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 이콤마이라고 써있고요. 이것도 로우 라이즈로 입을 수 있고 그 카키 브라운 스커트랑 같게 매듭으로 지을 수 있고 이게 밴딩이에요. 허리 밴딩이 있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이콤마이를 마지막으로 12월 연말 룩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1년이 또 지나갔네요. 여름 준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또 금방 1년이 갔는데 저는 또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